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7일 목요일 JJ 크립토 라이브 플러스 시작합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의 이현지고요. 블록미디어의 정윤재입니다. 네, 여러분 그 저희 KBW 라이브 할 때 팔씨름 승자 오늘 윤재님을 오늘 새로운 게스트로 모시고 와봤고요. 오늘은 저희가 약간 파일럿 형식으로 JJ 기자에게 배우는 크립토 이런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미 방송 시작 전부터 많이들 대기해 주시고 벌써 또 JJ 팬분들이 댓글을 열심히 남겨주고 계십니다. 뭐 김훈님, 산삼탐험가 홍씨님, 왕빨대님, 박경민님, 윤의수님, 신하브로님 안녕하세요. 화이팅입니다. 네, 지금 JJ님은 옆에서 특강을 대기 중이시고요. 저희가 이렇게 라이브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혹시 보시다가 질문 생기시거나 아니면 댓글 남기고 싶으신 거 있으면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님의 오늘 이 라이브 어떻게 보면 데뷔인데 잘 부탁드려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강사 JJ님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블록미디어의 제임스 정 JJ 기자입니다. 오늘 저는 이런 강의 형식으로 하자고 우리 PD님이 저를 막 괴롭혀가지고 이게 파일럿이에요. 이게 잘 돼야 계속하는 거고 잘 안 되면은 그냥 나가리라는 표현 써도 되나요? 오늘 주제가 어쨌든 이제 이게 수업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고 우리 현진님하고 윤재님이 학생처럼 궁금한 것도 여쭤보시고 물어보고 그럼 제가 답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이니까 여러분들 우리 뭐 학창시절 다 경험해봤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떠든 사람 출판에 보면은 일론 머스크 윤재님 일론 네. 어디 갔습니까 도대체 이 떠든 사람 제가 알기로는 이제 화성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에 가 있어. 그 다음에 사토시 얘는 도대체 출석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도대체 왜 얼굴을 못 보겠어. 유령 학생으로 이름은 있으나 존재를 본 사람은 없는 그런 학생입니다. 이 크립토 이 반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학생들이 뭐 한 명은 뭐 화성에 가고 한 명은 얼굴도 모르겠고 말이야. 어쨌든 시작을 해볼게요. 네. 자, 그럼 간단한 이제 질문을 두 분한테 드려볼게요. 현진님하고 우리 윤진님한테 오늘 주제는 골드하고 비트코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금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비트코인도 60 아침에 제가 방송할 때 이제 68K, 68,000달러, 우리 돈으로 이제 9,000만 원 넘겨가지고 1억 근처로 가고 있는데, 이 두 개 중에 그 거시적인 관점에서 어떤 게 유리한 거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좀 부드럽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윤재님께 질문 한번 해볼게요. 집에 금 좀 있어요? 아쉽게도 저희 집은 금이 없습니다. 금은 없고.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는 금이 좀 있어요? 뭐 이렇게 뭐 돌반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포함해가지고 개인적으로도 없습니다. 뭐야 도대체? 그 손가락에 끼고 있는 그 반지는 뭐야 그러면? 은입니다. 은 저렴하네. 금반지도 하나 없냐? 좀 심하네. 자 그럼 현지 질문 어때요? 집에 금이 있거나 본인이 갖고 있는 금? 제가 알기로 저희 집에 금두꺼비가 한 마리 있는 걸로 알고요. 진짜? 금두꺼비. 재벌이? 거북인가 두꺼비인가 한 마리 있는 걸로 알고요. 아. 저는 뭐 그냥 자잘자잘하게. 팔면 돈 되지 않는 액세서리 유닛.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실수했다. 지금 현진님 집에 금두꺼비가 있다는 얘기가 지금 전국에 방송이 되면 뭐 집에 이거 뭐 시키는 한번 편집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저도 저희 집에 금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우리 윤재님처럼 아니 그러니까 저 현진님처럼 오래 근속했다고 받은 금열쇠나 우리 결혼반지 금 이런 거지 뭐 이렇게. 두꺼비는 없어. 뭐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집에 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뭐가 아니면은 그런 걸 갖을 수 없는데 제가 이제 슬라이드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우리 PD님이 보여주실 건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금이라고 하는 게 물리적으로 어떤 정도인지 그걸 이제 보려고 그래요. 금이라고 하는 게 이제 킬로그램으로도 할 수 있고 뭐 국제시세는 이제 온스 이런 건데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이 뭐냐면 오른쪽에 보면은 맨 끝에 그 스위스 암이 칼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꼭 그게 이제 금이에요. 그래서 왼쪽부터 그러면 뭐 1g, 뭐 10g, 뭐 1kg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느낌이 오세요? 금이 어느 정도 이게 이 금 1kg이 어느 정도의 그 물리적인 양인지가? 생각보다 작아요. 그래서 좀 놀랐어요. 네, 생각보다 작죠. 네. 제가 이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 지금 방송한다고 이제 방송 끝나면 점심 먹으러 갈 건데 네. 요게요 가로가 5cm 정도고요. 세로가 이제 10cm 조금 넘어요. 한 손가락
세 개 정도인 네. 것 같은데 한 요 정도. 요게 다 금이라고 하면 이게 1kg입니다. 아. 1kg짜리 금괴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만년필하고 비교하면 이게 안 오는데 요게 지금 저희 블록미디어는 자랑스러운 게 뭐냐면은 스낵 코너가 아주 화려해요. 거기 때문에 살찝니다. 예, 거기서 갖고 온 건데 우리 저희 직원들이 이제 스낵 코너에 비스코프라고 하는 이게 다 금이라고 하면 이게 1kg이에요. 근데 제가 엊그저께 금을 이용해가지고 김프 트레이딩 하시는 분하고 잠깐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암호화폐 김치 프리미엄. 그분들이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금을 이용해서 국내에서 비트코인을 내보내고 거기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갖고 오고 뭐 이렇게 차액을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보통 한번 홍콩에서 그걸 하는데 서울과 홍콩을 왔다 갔다 하는데 홍콩에 그 김프를 하기 위해서 갈 때 한 뭐 20kg 정도의 금을 이렇게 가지고 가고 뭐 이런데요. 20kg이면 아까 보여드린 요거예요. 요게 이제 1kg이기 때문에 이걸 20개 담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의 금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 지금 금 1kg 시세가 얼마 같으세요? 금 1kg 우리 돈으로. 1kg이요? 골드바. 5천만 원? 5천? 너무 짜게 쓴 거 아니에요? 현진님 1kg 금 이거 뭐 검색해보면 나온다. 않아요? 1억 좀 넘어요. 네. 지금 현재 시세가 이게 20억. 이만큼 20억이에요. 요거를 그냥 백팩에다가 넣어가지고 가기도 한대요. 그분은 좀 사이즈가 커가지고 금을 이렇게 백팩에 넣어가지고 홍콩으로 가는 게 아니고 금 운송회사를 이용해서 간대요. 근데 이제 그래서 금 한번 보고 싶다. 이게 좀 그렇잖아. 내 평생에 20억을 이렇게 하기가. 그래서 어떻게 뭐 하냐 그랬더니 이제 캐리어. 여행용 캐리어에다가 금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대요. 이제 신고만 하면 된대. 그래서 나보러 신고를 하래. 그래서 금 없는데? 근데 뭐 하여튼 운반하는 거니까. 그래서 나 안 된다 그랬어. 왜냐면 이제 해외여행 가면 내 이름이 신고해서 나가면 내가 해외여행 갔다 올 때마다 뭐 내 가방을 뒤질 것 같더라고. 그래갖고 그건 안 된다 그랬더니 한번 경험을 하게 해주겠다 그러더라고. 캐리어에 금. 이렇게 싹 들어간 거. 만약에 이제 사진 촬영이 가능하면은, 저희 블록미디어 독자 여러분들한테도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이 얼마나 귀중한지 우리가 잘 느끼기가 어려워서 제가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채굴된 모든 금을 다 모아가지고, 정육면체로 녹였다고 가정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가로, 세로, 높이가 20m 짜리인 이 물체. 예거든요. 근데 이러면 느낌이 안 오잖아요. 20m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 올림 규격에 맞는 수영장이에요, 여러분. 한 레인 한 8개 정도. 맞아요. 이게 올림픽 규격에 맞는 수영장에 쏙 들어가요. 이게 전 세계의 역사상 채굴된 모든 금의 양을 표시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16만 6,500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금이 지금 지구상에 있는 금은 정년이 된 금이 한 20만 톤이 안 돼. 17만 톤 정도예요. 그러니까 은근히 금이 귀중한 거지. 그 17만 톤 중에 일부가 지금 집에서는 두꺼비로 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우리 이제 모조품인데요. 요거 이제 금동전이잖아요. 도지코인하고 이건 이제 비트코인. 이게 만약에 진짜 금이라면 이게도 16만 6,500톤 중에 일부인 거죠. 그러니까 금이 굉장히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좀 실감이 오세요? 은재님 어떠세요? 이제 이렇게 보니까 어느 정도 실감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사고 싶은 생각이 드세요? 글쎄요, 사고 싶은 생각은 별로 안 왜? 그럼 도대체 블록미디어에서 월급 받아서 도대체 재테크를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궁금해진다 진짜. 전 코인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주제예요 이게. 비트코인 또는 뭐 암호화폐냐 아니면은 금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해볼게요. 지금 이제 뭘 투자할 거냐의 얘기인데 거꾸로 여쭤봐. 현진님은 지금 집에 아니 이제 개인적으로 은행 통장이 있죠? 있죠. 은행 통장에 그 이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이자요? 금리?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두고 있어요. 어디야? 은행 어디 있어? 어? 어느 은행이야? 근데 저는 약간 돈을 모이면은 그 요새는 뭐라 하죠? 파킹 통장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파킹 통장. 그런 네. 거를 쓰고 있는데 이유를 생각을 안 해봐. 그 파킹 통장의 이자가 얼마인지 고민 안 해봤어요? 네. 큰일 났구만.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암호화폐. 앞에 한 불만 파가지고. 금융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파킹 통장 이자가 얼마인지. 은재님 파킹 통장의 금 이자.
최근 한 3.5%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3에서 3.5%. 자기 통장에 거 얘기해. 어느 은행이야 도대체? 아, 저는 예금을 아예 안 합니다. 어? 그러니까 파킹 통장. 파킹도 안 합니다. 그럼요? 수상하다. 비트코인만 사요? 다 투자합니다 저는. 아니 수상하다. 왜냐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려면 국내 은행 계좌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다 거래소에 때려 박습니다 저는. 아니 그러니까 거래소에 때려 박으려면 네. 원화 계좌가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저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아, 해외 거래소만 쓰는구나. 둘 다 쓰는데, 그러니까. 그게 파킹 통장이야. 파킹 통장에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 이자를 신경을 안 써.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저희도 월급을 줄 때는 원화로 줘요. 근데 윤재님은 그럼 원화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뭐 세세한 건 안 물어볼게요. 어쨌든 파킹 통장에도 금리가 있습니다. 아주 조금입니다만.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자, 좋아. 골드가 이렇게 프리셔스 해요. 이게 아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예요. 요거. 요게 1억 원이 넘거든요. 골드바가. 추출 한번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금을 사는 것이 지금 유리한 거냐? 비트코인, 이게 디지털 골드니까 비트코인이 유리한 거냐?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제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어떤 그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뭐가 좋으냐,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뭐가 좋으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저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제 궁금하시면은 질문을 하셔도 좋아요. 제가 이제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금 선물 가격을 차트를 보여드릴 거예요. 올해 내내 금 선물 가격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상 최고치를 넘겨서 온스당 2,700달러 근처로 막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 가격이 오르는 그 근저에는 사실은 금리가 있어요. 금리가 내려가면은 사람들이 금을 찾게 되는 유인이 있어요. 왜냐하면 금은 예를 들면 이 골드바 얘는 내가 이걸 갖고 있다고 해서 얘가 이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지금 금거북이가 있어요. 금거북이가 아무리 우리 금고에 있다고 하더라도 백날 백고 백일이든 천일이든 금거북이가 새끼를 낳지는 않아요. 그런데 파킹 통장은 아무리 금리가 낮아도 통장에 돈 조금만 있으면은 아주 조금이지만 이자를 줘요. 그러니까 가만히 두면은 아무것도 안 해도 이자가 붙어요. 그게 이제 금융상품이고 예금 통장이고 채권이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 조그만 이자가 금리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금리가 낮으면 너무 낮은데 뭔가 좀 더 가격이 많이 오를 만한 물건을 사고 싶어 하게 되는 거죠. 이 경우에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윤재님은 그러면 금리가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 나한테 1,000만 원이 생겼다. 뭘 합니까? 지금 상황에서, 지금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도 금리를 내리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금리를 내렸는데. 비트코인을 살 것 같습니다. 역시 비트맥시야. 우리 현재님은? 저도 비트코인 살 것 같아요. 아니, 따라하지 말고. 아니에요. 금거북이 안 삽니까? 아, 금거북이 안 삽니다. 제가 왜? 사는 금이라고는 액세서리밖에 없고, 투자처럼, 뭔가 금이 투자재로 느껴지지 않아요, 잘. 근데 아까 보셨죠? 그 비트코인 금선물. 금선물 가격 많이 올랐다니까. 실제로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 ETF도 있고. 근데 어쨌든 지금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블록미디어의 직원들이니까 비트코인 사겠대. 보통 사람들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선물 가격이 연초부터 계속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뉴욕에서 두 달 정도 이제 특파원 할 때도 월가에서 보면은 항상 금 얘기를 해요. 연준이 금 내리니까 금 가격이 오를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지정학적으로 막 전쟁이 나고 이러면 금을 사니까. 그래서 월가에서는 아직도 비트코인보다는 금 ETF 이런 게 이제 금리가 낮을 때 찾는 상품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디지털 골드라고 하는 비트코인과 금의 선호도를 놓고 보면 금리 상황이 떨어질 때는 월가에서는 지금은 어쨌든 금을 좋아해요. 금에 대한 매력도가 더 높은데,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지. 도대체 금리하고 금 가격이 얼마나 민감하길래 사람들이 금리가 내려가면 금을 찾을까? 이런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윤재 학생은 학교 다닐 때 경영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채권 투자론, 뭐 금융론 이런 걸 학교에서 배웠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한번 여쭤볼까?
윤재 학생, 채권의 원리금 이자 계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수업 시간이 많이 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저희가 이 강의가 필요한 이유죠. 아, 예, 예. 그래서 들으러 왔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잖아요. 이제 채권, 그러니까 이자를 계산하는, 그러니까 원리금을 계산하는 건 사실 제 기억으로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중학교 때도 잠을 좀 자가지고. 그쵸, 없네. 자, 볼게요.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약간 수학이 좀 들어가는데 이걸 한번 해보죠. 아주 쉬운 거예요. 뭐 수학이라고 해서 이자라고 하는 게 계산, 그러니까 원리금을 계산하는 방법이니까 아주 쉬운 거예요. 저 현진님이 답을 해보세요. 2 곱하기 10은 얼마? 20. 아, 역시 똑똑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산수죠. 곱하기. 근데 이게 여기서 시작해요. 사실 원리금이라는 게 기억을 해보세요. 아마 독자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 원리금 계산하는 거. 자, 그럼 조금 더 어려운 거 우리 윤재님 답해보십시오. 네. 2를 곱하기를 합니다. 곱하기를 합니다. 2를 연속으로 10번 곱했어요. 얼마? 2의 10승입니다. 에이씨. 1024입니다. 그렇지. 아, 역시. 아, 뛰어나. 시간을 좀 벌었습니다. 이거 봐. 그러니까 금방 계산이 안 나오는 거야. 왜냐면 2의 10승이라는 건 2,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표시하거든. 2의 10승 이렇게요. 2를 10번 곱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해보면 뭐 10번 곱하면 계산기로 해보면 1024가 나와요. 단 2를 그냥 평면적으로 2라고 하는 걸 10번 하는 거하고 2를 연속해서 10번 곱하는 거는 천양지차죠. 20과 1024니까. 요게 그 원리금 계산할 때 좀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야 되는 수학이에요. 생각보다 이제 생각보다 윤재님 똑똑한데? 감사합니다. 금방 계산이 나오네. 그러면 3의 10승은 얼마야? 잘 모르겠어요. 뇌가 안 들어가. 바로 계산기. 자, 지금 이제 그 원리금 계산하는 식을 아마 저희 피디님이 보여주실 건데요. 이 식을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은지님? 전혀 모르겠어요. 복잡하다는 느낌이 드네. 되게 계량막직한 숫자들이죠. 근데 제가 이제 이게 뭐다, 이게 뭘 의미하다, 이걸 일일이 말씀드리고 뭐 이러지는 않을게요. 근데 원리가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은 저 가로가 있고, 이렇게 괄호가 있고, 여기 뭐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MT라고 돼 있는데, 이 경우에는 요거요. 이게 이제 아까 말했듯이, 윤재님이 했듯이 2 곱하, 2를 10번 한 그런 거하고, 그런 걸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2를 10번. 이런 거거든요. 얘가 이제 수학기호로서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요것만 하시면 돼요. 아, 이런 식의 수학기호가 나오면 아무리 작은 숫자라도 이 숫자가 굉장히 커진다. 그냥 2 곱하기 10 이렇게 2하고 평행하게 나란히 있는 게 아니고 2의 오른쪽, 여기 오른쪽 머리의 오른쪽 부분에 머리똥 부분에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면 이 숫자가 엄청 커진다. 이것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이 자세한 거는 뭐 나중에 시간 나시면 한번 보시는 걸로. 그래서 저 식을 놓고 계산을 하면은요, 지금 이 이제 화면 나오는데 어떤 돈이 있어요. 100만 원을 놓고 이자가 0.1이라는 건 이제 10%인 거죠. 이자가 10%라고 하고 1년 후에 원리금을 계산하면, 그러니까 100만 원을 예금을 하면은 10%인 10만 원을 이자를 준다는 거니까 1년 후에 원리금은 110만 원이에요. 그냥. 그죠? 이거에는 이의가 없어요. 이거를 그런 식으로 10년을 한다면 10년이 지나야 겨우 2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복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이자에 또 이자를 주는 개념이에요. 이자에 이자를 주기 시작하면 이산식을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 위에 이게 달라붙어요. 그래서 이제 복리 원리금을 계산을 해보면 옆에 있는 것처럼 10년 후에 이자가 259만 원 3,742원이 됩니다. 거의 60만 원이 생기네요.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질문. 그냥 곱하기를 하는 달리로 했을 때의 원리금이 200만 원이 나오는 상품이 있고, 네. 복리 10년을 묻어두면은 대략 한 260만 원이 나오는 상품이 있다. 뭘 선택한다? 복리 상품을 선택하겠습니다. 아, 근데 차이가 겨우 60만 원인데. 근데 이게 단위가 커지면 아무래도 그 금액도 커지니까. 아, 예습을 해왔나 보다. 감사합니다. 아, 아니면 이제 그 경영학도라고 그랬더니 뭐 빨리 검색해봤나? 챗GPT라고 좋은 게 있어가지고. 아, 그렇습니다. 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채권, 이게 은행 이자라는 게 결국은 채권이잖아요. 채권이어가지고 이 원리금 계산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펀드 매니저들, 우리가 이제 월가에서 보는 그 어떤 펀드, 그 펀드에 채권이 들어간다. 그러면 채권 하나가 예를 들면 뭐 액면가가 얼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 펀드가 조 단위예요, 여러분. 조 단위로 움직이니까
200만 원과 26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아주 미세한 금리 차이에 민감해요. 그러니까 월가에서는 우리가 얼마 전에 뉴스 봤지 않습니까? 연준에서 금리를 25BP 내리느냐, 50BP 내리느냐. 그래서 BP라고 하는 거는 퍼센트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25BP 내렸다. 이런 얘기는 0.25%포인트를 내렸다는 얘기거든요. 퍼센트니까. 그래서 지금 연준의 금리가 원래는 높을 때는 5.5였는데 그게 0.25% 떨어져갖고 5.25%예요. 그런데 실제로 채권시장에서 채권 트레이더들은 소수점 셋째짜리까지 금리를 놓고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0.001%라도 이자를 많이 주는 쪽으로 돈을 몰아가요. 0.001% 떨어지면 돈을 빼가지고 0.001% 높은 채권에 줘요. 그러니까 소수점 셋째 짜리 가지고 싸워요. 그러니까 쪼잘하지. 보통 인재님 비트코인 하루에 가격 변동폭 어느 정도까지 경험해 보셨어요? 경험한 거요? 10%. 20%. 하루에. 그죠? 근데 채권 투자자들은 이 쪼잘해. 소수점 셋째 짜리. 인재님도 그렇고 현진님도 그렇고 뭐 데이트를 하거나 좋은 사람을 만날 때 직업을 물어보세요. 이 양반이 주식을 좋아하는 스타일인지 채권을 좋아하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급을 좋아하는 스타일인지 그게 쪼잔함 정도로 알 수 있나요? 아 진짜요? 제가 이제 기자 생활하면서 만난 채권 트레이더들은 쪼잔해요. 근데 굉장히 디테일해요. 개인적인 견해이고 블록미디어의 입장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제가 만나본 채권 트레이더들은 그랬어요. 근데 뭐 주식 트레이더들이나 뭐 파생상품 복잡한 파생상품 다루는 트레이더들은 또 성향이 다를 텐데 어쨌든 채권 트레이더들은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그래서 뭐 보면은 연준이 무슨 금리 결정을 할 때 성명서를 내거든요. 성명서에 보면은 뭐 연준은 왜 금리를 내린다 이런 걸 반페이지 정도로 정리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 쓰는 기자들, 월스트리트저널 기자들도 그 중에 뭐 단어를 이걸로 바꿨다. 이런 거 가지고도 기사를 써요. 왜냐면 그 미세한 표현, 그게 사람의 생각을 반영하는 건데 그 생각이 연준이 금리를 오른다 내린다를 반영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쪼잔하게 굴어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얘, 화성간에 일론 머스크. 얘는 뭐 자기가 뭐 할 때 그렇게 디테일하게 얘기 안 한다고. 대표적인 사례가 뭐예요? 일론 머스크의 이 대인배다운 거를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윤재님 보기에. 대인배적인 사례요? 예, 화성 같잖아. 맞습니다. 트럼프한테 선거자금 어떻게 한번 쓸 때 얘는 그냥 뭐 선거 기부금 뭐 100만 원 이면 에이, 천만 불. 빡! 그런 거지. 대인배야. 근데 천만 불을 투자할 때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가 2년 전에 트위터를 인수했잖아요. 트위터 인수할 때 자기 돈을 다 인수한 게 아니거든. 그건 이제 론을 이렇게 부채를 일으켜가지고 했거든요. 부채 금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부채 금리를 따질 때는 소수 셋째 짜리까지 따졌겠지.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윤재님, 이제 아셨죠? 이 스케일이나 뭐 이런 거. 네. 채권 투자하실 마음이 좀 생기셨어요? 전혀 없습니다. 대인배야. 역시. 인생 뭐 있어? 묶고 떠블로! 이거지. 보통 10%짜리를 했는데 내가 지금 소수 셋째짜리 가지고 뭐 이걸 하겠어? 이런 생각인 거죠. 리스키합니다.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이 있다. 제가 이제 아까 보여드렸지만은 그 채권을 계산하는 방법이나 이런 건 이제 약간 수학적인 것도 있어요. 아까 보여드린 원리금 계산은 좀 쉬운 거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금리를 주는데 1년에 한 번 주는 게 아니고 3개월에 한 번 주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있고 미리 이자를 다 주는 경우도 있어요. 복리로. 그러면 어떻게 계산할 거냐. 조금 식이 다릅니다. 그런 거는 좀 심화학습을 할 때 한번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릴 거고 그 심화학습은 당연히 돈이 좀 필요하죠. 나도 지금 땅 파서 저 장사하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파일럿 프로그램이 괜찮다 싶으시면 우리 PD한테 얘기해가지고 유료 버전으로 좋아요 팍팍 눌러주세요. 회원 전용인가요? 그렇죠. 회원 전용. 좋아요 팍팍. 아 그런 얘기는 좀 아나운서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슈퍼챗도 좀 쏴주시고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아. 슈퍼챗 쏠라면 좀 세게 머스크처럼 머스크처럼 자 그럼 이제 비트코인은 이거는 이제 금과 채권 금리 얼마나 이 쪼잘한 금리의 움직임이 큰 차이를 만드느냐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그럼 지금부터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 금을 선택할 거냐
비트코인을 선택할 거냐, 요 얘기를 드려볼게요. 요거는 조금 묵직한 얘기일 수 있는데요. 그, 준비된 화면 하나 좀 보여주세요. 자, 우리가 이제 외신 같은 거 보면은, 저희는 이제 블록미디어가 뉴욕 특파원들도 있고 외신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금 가격을 올리는 요소 중에 하나는, 그런 걸 여쭤볼게요. 현진님 같은 경우에는 금이 정말 필요할 것 같다고 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일 것 같아요? 금이 정말 필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내가 데이트를 나가야 되는데 뭐 이쁜 목걸이를 해야겠다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 네. 뭐 예물 맞출 때? 예물. 그렇지. 그런 거죠. 윤재님은 어때요? 저도 지금 실제로 금을 한 개도 없지만 반지 맞출 때? 반지. 그러니까 뭔가 예식 뭐 이런 거잖아요. 제 기억은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인데 외할머니가 갑자기 이제 집안에 사고가 났어요. 저희 외할머니가 이제 그 사고 난 저희 삼촌인가를 데리고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병원을 뛰어가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의료보험이나 이런 것도 병원을 뛰어가는데 이제 치료비를 내야 되잖아요. 우리 할머니가 금가락지가 있었거든. 붉은 금가락지 이렇게 두 개, 세 개 이렇게 금가락지를 빼가지고 병원비로 일단 옛날에 그게 가능했어요. 이게 뭐냐면 위급 상황에서 금은 현금이에요. 위급 상황에서. 우리 할머니들은 그런 체험이 있으세요. 실제로. 그래서 예물 얘기했잖아요. 그럼 도대체 예물을 은으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왜 전통적으로 금으로 예물을 했을까? 급할 때 팔으라고. 그치. 급할 때 이게 일종의 우리나라 이제 지금은 뭐 남녀평등이고 그렇지만 위급할 때 집에 있는 우리 할머니들이 뭔가 돈을 써야 할 일이 발생할 때 급하게 어디서 돈을 융통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금가락지가 돈 역할을 하거든요. 위급 상황에서 똑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 보시고 계시는 화면이 이 가자지구에서 이제 폭격 지금 이제 중동이 정신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거기 이제 폐허가 된 전쟁의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 건데 이 얘기를 드리면 조금 숙연해지. 저는 그런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나이가 좀 있으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아주 평온한 세대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할머님만 해도 전쟁을 겪으신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위급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요즘 말로 하면 트라우마가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위급 상황에 금을 찾아요. 왜냐하면 저렇게 전쟁이 나면 은행에 가서 돈을 뽑을 거예요? ATM기에 가서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금의 수요가 올라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위급 상황에서 금을 가져간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에 금괴가 있으면 이게 1억이거든요. 그러니까 급하면 주머니에 넣고 피난을 간다거나 이럴 때 아무래도 유용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조금 끔찍하게 얘기를 해보면 우크라이나에서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러시아가 폭격을 하고 가자지구 같은 데도 폭격을 해서 시가지가 망가지고 은행 시스템이 망가지고 뭐 일가족이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물건을 챙겨서 나오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 뭐 금덩이가 있고 집에 돈이 있고 뭐 비행기를 어떻게든 탈 수 있는 사람들은 벌써 도망갔겠지. 그럼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은 여기서 경제생활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예비적인 이유로라도 뭐 한국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절대 안 되지만 지금 뭐 북한 애들도 뭐 이상하고 이러니까 뭐 풍선을 날리잖아요. 사실 이게 그런 거에 그런 효과가 저는 있다고 봐요. 풍선이 북한에서 남한으로 날아온다면 미사일도 날아올 수 있겠네. 그런 연상작용을 일으키려고 얘네들이 장난질을 치는 것 같아요. 아,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가자지구에 저렇게 폭탄이 떨어져서 건물이 무너지는데 서울 한복판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끔찍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금도 소용이 없을 수 있어요. 뭐 아수라장이 되면은. 그런데 비트코인은 어떻다? 윤재님, 비트코인은 원리적으로 노드가 한 개만 있어도 어떻게 한다? 살아있다. 네.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비트코인은 황금성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내 지갑에 그 프라이빗 키를 알고 있다면, 콜드월렛을 잊어버렸다고 하더라도, 내가 살아만 있다면, 원리적으로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만 있다면 콜드월렛에 그거를 구문을 복구해가지고 비트코인을 꺼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금괴를 주머니에 넣고 피란길에 오르는 것도 유의미하지만 그런 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 만약에 온다면 그럴 때는 금보다 비트코인이 훨씬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리는 똑같아요. 여러분 금 가격이 오를 때의 금리에 대한 반응 금과 금리의 관계가 똑같거든요.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이기 때문에. 그런데 휴대성이나 이런 걸로 따지면 비트코인이 훨씬 유리하고 굉장히 극단적인 어떤 상황에서는 금보다
비트코인이 훨씬 더 유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주 현실적인 이유로. 그런 건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이, 아, 그래도 금이지. 오늘 이따가라도 이제 어머니, 아버지,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뭐 비트코인을 모르실 테니까 당연히 금이라고 하실 것 같긴 한데, 우리는 좀 다르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뭐 준비되어 있는 그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럼 금 가격하고 비트코인하고 가격 움직임이 최근에 어땠는지, 지금 이제 요거거든요? 연간 비트코인에, 그러니까 암호화폐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윤재님, 이 차트를 보면 뭐가 보이십니까? 끊임없이 치솟을 비트코인 가격이. 환자구만, 환자야 아주. 횡보 후 상승하는 패턴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맹목적인 비트코인 양신도인데? 아니, 이게 연초에 좀 오르고 그 다음에 계속 찌글찌글 하잖아. 찌글찌글하다는 얘기를 하라고 오를 것 같다고 얘기하네. 뭐 추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아, 추매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저희를 네. 버리지 않고 이제 추매하라는. 네. 사실은 이건 이제 비트코인 차트고요. 아까 금 차트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금은 실제로 이렇게 금리가 내려간다고 하는 추세에 맞춰서 쭉 우상향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윤재님을 좀 변해드리면 금이 이렇게 우상향했으므로 그게 아직 인식이 안 돼서 그렇지 비트코인도 곧 우상향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도 아이 뭐 틀린 얘기는 아니네 뭐 이럴 수는 있어요. 야 근데 진짜 진심이구나 그 비트코인에. 사랑합니다. 사토시 나카모토. 가까이 하지 마세요. 좀 무서워요. 네. 그리고 금리 그러니까 정리해드리면 비트코인은 금리에 대해서 반응한 것만큼 충분히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럼 왜 그러냐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월가에서는 뭐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만들고 했지만 아주 역사가 오래된 금하고 비교했을 때 비트코인을 아직도 금처럼 여기는 거는 좀 덜하다. 이제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금리가 내려가면 금 가격이 오르고 비트코인 가격도 오르는 게 교과서적인 반응인데 비트코인은 아직 그거에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 뭐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을 주시면 이현재 아나운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비트코인하고 금하고 또 유사한 거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반감기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금이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무한대로 나오지 않는 거죠. 2,100만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래프로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금이 전 세계에서 역사적 인류가 지구상에 온 이후에 채굴된 금을 다 모으면 올림픽 수영장에 들어갈 정도의 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한정돼 있는 것처럼 비트코인도 전자적으로는 그런 한정된 희소자원이다라고 한 면까지도 금하고 똑같아요. 그런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파일럿 강의를 이렇게 마치려고 하는데 혹시 뭐 질문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두 분한테 질문을 받거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받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배고프니까 이거 좀 드시면 사세요. 감사합니다. 오르락 소리가 날 것 같습니다. 금이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사람들이 많이 구매한다고 했는데 최근에 금리는 거의 5% 이상 그 부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이 올랐던 이유가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지정학적인 이유도 있고 시장은 먼저 반영을 하니까요. 연준이 이제 곧 금리를 내린다.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반영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왜냐하면 연준이 실제로 금리를 내렸으니까. 이제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은 작년 말에 월가의 생각은 해가 바뀌면 연준이 금리를 상반기 중에라도 바로 금리를 내릴 거라고 다들 추정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 그거에 대비해야 돼. 그래서 아 그럼 뭐 그 당시 또 AI 관련주들이 뜰 때니까 금리가 낮아지면은 그런 기술주들이 좋을 거야. 특히 AI 주가 관련 주식이 또 오른 것처럼 금도 그때부터 부릉부릉 시동을 걸어가지고 쭉 올라갔거든요. 근데 까놓고 보니까 연준은 이제서야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금리를 내릴까 말까 고민하는 시절에는 금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또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미리 선반영하는 그런 게 있죠. 근데 비트코인은 그런 미리 선반영하는 거가 다른 이슈를 덮어버렸죠. 왜냐하면 비트코인 현물 ETF가 1월달에 나왔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강렬해가지고 금리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비트코인은 한 방에 올라가 버리고 그 이유는 계속 지금 찌글찌글한데 우리 윤재님은 뭐 춤의 기회를 준다고 해석을 하시는 거죠. 네, 신하부로님께서 만약에 전쟁이 나서 외국으로 가게 된다면 비트코인을 현금화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국내 원화거래소를 이용을 하면 국내 계좌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겠는데 외국으로 가게 돼서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려면 이 국내 계좌니까 무용지물 아니냐고 물어보셨는데 야, 이 신하부로님이 정말 정말 날카로운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셀프 커스터디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하부님 말씀이 맞아요. 아주 그런,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유사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가 아주 엄청난 재난 상황이 도래해서 내가 거래하는 은행과 내가 거래하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작동을 못해. 그러면 곤란해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내가 일정 부분을 암호화폐 거래소 산, 암호화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산 비트코인을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콜드월렛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일부. 그러면 그거는 전 세계 어디에 가서든지 액세스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비트코인을 사서 뭐 우리나라 국내 거래소의 계좌에 두는 것만 의미가 아니고 이 경우에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금가락지를 항상 휴대했던 것처럼 일정 부분을 셀프 커스터디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콜드월렛에서 빼놓는 거죠. 그게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필요하면 다시 암호화폐 거래소, 국내 거래소에나 이런 데 넣어가지고 현금화하고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셀프 커스터디가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지식도 필요하고 한데 제가 말씀드린 건 아주 급박한 유사시를 생각하는 거라서 그런 아주 손쉽게 셀프 커스터디를 할 수 있는 서비스도 사실은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그런 비슷한 서비스가 있지 않나요, 윤재님? 우리 리서치 하시다 보면? 제가 조금 더 찾아본 다음에 네,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 준비하는 팀들도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방송 때도 그런 말씀 드리지만 블록체인과 이 암호화폐, 크립토 정신의 근절은 뭐가 있냐면 프리예요, 프리, 프리덤.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의 구속을 속박하는 것을 싫어해. 근데 심지어 중앙화되어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도 나를 속박해. 왜냐하면 암호화폐 거래소의 서버가 멈춰버리거나 날아가 버리면 그게 내 계좌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래소에 맡겨가지고 그러니까 셀프 커스터디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는 내가 그걸 갖고 있어야 그리고 이제 덱스 탈중앙 거래소 이제 그게 이 적재불명의 사토시 학생이 만든 비트코인의 철학적인 정신이기도 합니다. 사실 금이랑 비트코인이 계속 이렇게 비유가 되는 게 희소성 때문이 크잖아요. 희소성의 가치가 있는 거고 비트코인은 누가 뭐라 해도 2100만 개 이상으로 늘어나지가 않을 텐데 금 같은 경우는 제가 어디서 본 거는 최근에 우간다에선가 금광이 또 발견이 됐는데 거기 32만 톤이 채굴이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된대요. 근데 지금 이미 저희가 채굴한 게 16만 톤이라고 했는데 그걸 두 배가 되는 금광을 발견한 거잖아요. 그러면 금은 예전만큼은 더 이상 희소하지 않아질 텐데 그렇다고 해서 금이 가치가 급락이 오거나 할 것 같진 않거든요. 맞아요. 지금 현주님도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기술이 발달해가지고요. 지구를 더 깊이 파고 들어가거나 지질탐사를 하면은 금이 어디에 있는지도 뭐 이런저런 다 알 수 있겠죠. 머스크는 비행기 타고 아니 비행기는 로켓 타고 화성을 가는 시대인데 그래서 채굴할 수 있어요. 근데 비용이죠, 비용. 그런 거를 채굴하는 데에 비용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이 원가 개념인 거죠. 금을 채굴할 때 돈이 들어가니까. 이건 비트코인을 채굴할 때 채굴기 회사들이 전기 쓰고 인건비 쓰고 하는 거랑 유사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금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땅속 깊이 묻혀 있는 금도 채굴을 해가지고 꺼내서 팔 수도 있고 뭐 이런 메커니즘은 있죠. 근데 어쨌든 지금 채산성이 있는 채산성을 감안해서 채굴된 금의 양이 16만 톤이라는 거고 그 우간다에 그런 금이 있는지 없는지 뭐 완벽하게 믿을 수는 없으나 나중에라도 야 이거 해야겠다고 하면 그때 가서 금을 이제 캐를 수는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채산성 개념이 있으니까 금을 그렇게 마구잡이로 하지는 않고 중국이나 이런 중앙은행에서 금을 또 사들여요.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이유로 사들이는데 얼마 전에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국감장에서 얘기할 때에는 왜 한국은행은 금을 사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한국은행 총재는 금을 사는 것이 약간 리스크 요소가 있다. 그냥 금 가격이 출렁출렁하니까 그런 식으로 대답을 했죠. 근데 지금 중국이나 이런 데는 금을 삽니다. 왜냐하면 달러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그런 여유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오늘 수업을 이 정도로 마무리해도 될까요? 현진님 어떠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특강은 여러분 정도로 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의 방송 공부하는 그런 거 반응을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수정을 해가지고 파일럿이었습니다만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네, 네. 현진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빨대님께서 계속 제가 딴 생각한다고 점심 메뉴 생각한다고 오늘 점심 메뉴 왕두콩밥, 돈가스 제가... 콩나물국, 김치 요구르트. 저희 점심 메뉴는 이미 정해져 있었고요. 저희가 오늘 이렇게 좀 새롭게 파일럿으로 해봤는데 사실 댓글에 뭐 오늘
남학생 훤칠하시다 뭐 이런 댓글도 있었고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저는 이 새로운 포맷이 좀 재밌고 좋거든요. 좀 많이 배우는 것 같고 사실 제가 뭐 경제를 엄청나게 잘 아는 건 아니라서 그냥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그 펀더멘털을 배워가는 기분이라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은 어땠는지 궁금하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좋아요. 예, 여러분들의 댓글과 좋아요, 구독과 알림 설정이 저희의 방송을 더욱더 윤택하게 만들어준다는 거 기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재님은 오늘 어떠셨습니까? 저도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 왜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지 다시 한번 알아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무서운데 저희가 오늘 이렇게 파일럿으로 목요일에 방송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의 수요가 계속 있다면 아마 월요일이나 이렇게 방송이 대대적으로 개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라이브나 뭐 텔레그램이나 뭐 이런 데에 커뮤니티라든지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다 참고해서 또 더 좋은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금요일 저녁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